이 배는요, 과일 중에서도 알칼리 성분이 아주 풍부한 음식이에요. 그런데 배를 먹을 때 채소와 같이 드시면 안 돼요. 배는 과일만 이렇게 드실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. 자, 전남대학교 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펙틴, 알부틴, 아스파라긴산과 같은 이 성분이 간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요.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간 내부에 불필요하게 쌓인 유해한 지방까지도 배출시켜요. 간에 정말 효과적으로 배를 드시려면요. 껍질째 드셔야 된다. 그리고 저녁 식사 대신에 배를 드시면 좋아요. 저는 배를 끓여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끓이면 이 배가 나중에는 말랑말랑해져요. 그거를 나중에 식혀서 드시면 정말 좋은데, 백혈구에도 좋고, 적혈구에도 좋고, 특히 간에 좋아요. 그리고 한국식품과학지의 자료를 보면요. 배를 가열하면 플라이보노이드, 폴리페놀과 같은 이 성분이 무려 3,700배 상승한대요.